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예, 봄이 오니까 드디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네요. 이 작년에 그 장미 열매를 좀 수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수변철이에요. 그러니까는, 젖은 키친타월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론 종잔 소독했죠. 그래가지고 그 소독을 한 그런 그 종자를 키친타월에, 젖은 키친타월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두 달간 지금 담아놨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믹서기로 이렇게 종자 적출하는 거, 그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3월 1일 날 지금 여기 파종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렸죠. 혹시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할까. 여기 지금 온실 지금 가온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여전히 조금 춥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지금 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미는 쌍땅잎 식물.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두둥 올라오고 있죠. 둥둥둥.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은,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삽목판에 이제 종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파종을 했어요. 한 판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이렇게 이제 그냥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단점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토양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소모가 되고 무겁고 뭐 어떤 그런 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 여기에서 이제 파종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한 두세 달 정도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꽃을 피게 됩니다. 꽃을 피게 되면은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마구 없애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제 마구 잘라주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게 되면은, 그렇게 돼가지고, 올해 가을 정도까지 여기에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와, 여기도 있다. 으흠. 두둥, 여기도 이렇게 발화된 거 보이시죠? 예.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 이제 그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플러그 묘판에 지금 이렇게 놔둔 것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놨냐고. 지금 이제 그 플러그 묘판에는 그 이제 금방 잘 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습도 유지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해뒀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 그리고 이제, 이제 종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저기를 갖다가 이제 구분을 지어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그렇게 지금 구분을 지어서 해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바닥에 그 신문지를 좀 깔았거든요. 그 습도를 좀 잘 유지를 좀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아래에 굳이 신문지를 좀 깔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올해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또 이렇게 파종을 하고 지금 이제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게 됩니다. 아하,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구 나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